driveway, thinking about the past day. It could have gone better. It could have gone better. His father comes out with a beer. He says, son, don't just sit out here. Go get her. Go get.근데 거기 텐트가 안 들어가? 얘 텐트 들어가지. 근데 얘는 분리는 안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오토키토키입니다. 오늘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운영하는 군잠 야영장으로 왔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저희 부부가 실수를 좀 했네요. 매번 이제 꾸리는 짐들이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가방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랜턴 그리고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그리고 물티슈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가방인데 그걸 제가 빠뜨리고 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행히 근데 오늘 저희가 그 분위기 살려본다고 등유 랜턴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밤에는 뭐 정 안 되면 등유 랜턴이라도 켜면 될 것 같고 한데 뭐 치약 칫솔을 그리고 또 뭐죠? 없는 거? 아까 물티슈? 그거는 뭐 천상 나가서 슈퍼에서 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캠핑 다니다 보면 간혹 실수하죠. 심지어는 뭐 텐트는 들고 갔는데 포르테를 빠뜨리기도 하고 그 한 번은 테이블을 안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을 테이블이 없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 뭐 또 비가 오네요. 다행히 지금 뭐 아주 많이 쏟아지진 않고 아주 운치 좋을 정도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오붓한 시간 보내다 갈게요. 아니 안 추워? 어. 신기하네. 아우 딱 좋네. 난 해가 없으면 완전 다운이 되나봐.
죽죠. 아니 안 추워 진짜? 어. 수영복 입고 안 추워? 아니 이게 조금 약간 처음에 좀 민망하고 얇았다 했는데 완전 편해. 편하긴 완전 편해. 여자들이 레깅스가 안 예쁜데도 입는 이유가 있어. 완전 편해. 누가 봄을 좀 넘사실 것 같긴 그래서, 한데. 그러니까 이게 괜찮나? 눈에 있지. 그 자기 완전히 펭귄 같아. 펭귄 같아. 배고프지? 아, 좀 덜 섞였나? 자, 한 모금 하시오. 안 돼, 이거 먹고 먹어야 돼. 좋군. 어이. 역시. 맞네. 요동주야. 된 것 같지, 얼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침개를 해먹을걸? 주말에 비가 오니까 맛있는데? 달달이하니? 막걸리도 맛있어. 그치? 지평이 맛있구나. 그때 너무 쎘던데. 이번에 용문산 갈 때 꼭 거기 가서 막국수 먹으면서 복두전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 용문산이 몇째 주야 또? 셋째 주. 어? 4월 셋째 주. 셋째? 어. 제발 벚꽃이 펴라 이러고 기도해야 돼. 떨어질 때도 괜찮아. 그치? 만개한 것도 괜찮지만 떨어질 때도 괜찮아. 탄다? 밑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타니까? 애쓰셨어요? 오늘도 애쓰셨어요? 아이고 아유, 색깔이 갈수록 이제 너무 안 섞였네. 지금 밑에는 완전히 뭐 그냥 덩어리가 뚝뚝 떨어진다. 안 먹을래. 내가 먹어야 돼. 아유. 또 뭐 먹으면 취할 것 같아. 저거 먹지 뭐. 응. 우린 거의 진짜 거시렁, 그거 먹으면 거시렁 텐트야. 타프까지 하니까. 어마마, 오랜만에 진짜 어마마이 좋네. 응, 완전 넓지. 응. 자, 2탄은 영탁이로 가요. 자, 이걸로 먹어봅시다. 또 이 자리는 그래도 관리동이랑 가깝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리 괜찮은데 뭐. 여기랑 가까워서 저기는 또 덜 섞였나 보다. 진짜? 그 밑에 버려 좀 있다가. 그냥 버려 그냥. 많은데 그치? 먹다. 나 먹어야지. 먹어봐. 먹어야지. 짠. 오, 지평이 더 맛있는데? 그래 같이 먹어보니까? 어. 되게 간사하잖아. 어? 되게 간사하잖아. 내가 인정하잖아 내가. 그치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또. 아, 오늘 왜 이래? 둘이. 약간 김치김치개를 지금 세 군데. 남편 닮아가네. 그 장부시야? 야,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자기가 자기가 뭐라 했더니 그 양파야. 배불러, 근데. 배부르다고? 응.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물리네, 약간. 왜?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아야. 지금 다 누워주는데, 일 안 해. 나 눈치 보고 있었어. 의자 언제 펴야 되나 이러고 이제 옷만 망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새 옷 이거 어떡할 거야. 말 물어내. 그걸 왜 안 시키는 일을 왜 아니, 해. 아니 근데 원래 이거 기름통 안 넣어놨었잖아. 아 그럼 보고 무거우면 빼든지. 아 왜 이렇게 무겁지 영서. 아 왜 무거운 걸 왜 옮겨 놔두지. 아 비라도 안 왔으면 내려놨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내려놓지도 못하고. 새 옷 망쳤다고. 근데 바지 보고 안 찜했지. 안 묻었구나. 내가 그럴 줄이야. 진짜 맘 못하네 자기야. 그지?
지평이 훨씬 낫네. 완전 이게 확 떨어지지. 내가 감상한 게 아니지. 아니, 전에 이거 영탁도 괜찮다 했는데. 지평이랑 같이 먹으니까 저기 더 고급스럽지. 지평 먹다 먹으니까. 어, 막 그냥. 이 맛이 아닌데? 그지. 간만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번 켜보겠다고 들고 나서 이 망정이 이거 없었으면 진짜 오늘 암흑이 암흑 암흑으로 지낼 뻔했네. 아니 이거 근처에 어디 캠핑 매장 가가지고 하나 사든지 집에 갔다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네. 아니면 철물점 가가지고 그 작업등 작업등 하나 사오든지. 옛날 생각하면서 돼지 뭐 오 밝은데? 예 밝지. 나름 이 한때를 응? 풍미하던 캐로신 랜턴인데. 저기 안에 들어도 되겠다? 어? 안에? 실내? 안에? 어, 그렇지. 걱정했는데 됐네. 간만에. 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응. 아, 야, 간만에. 오, 감성하네요, 감성. 감성. 좋네. 오, 좋았어. 딱 됐네. 팩바가. 어? 아, 옮겨야 되니까. 위치를 넣어. 좀 이따가. 장작 사러 갈까? 혼자 갔다 와 좀. 혼자 갔다 와야 돼? 자기야 나 알겠습니다. 운전하고 갔다 왔지. 알겠습니다. 장작 다녀오겠습니다. 돈 있어? 돈 없죠. 어차피 같이 가봤자 같이 그래, 가 알았어, 같이 알았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화장실 가면 되잖아. 화장실 가면 되잖아. 긍정 마인드. 칫솔도 샀고 치약도 샀고 불도 들어오고 좋네. 이렇게 넓을 줄 알았으면 솔로 치고 갖고 올걸. 결국은 토치로 해결하네. 으아 이야야. 토치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돼 이제. 물이 막 떨어지는데 물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어? 꺼 자기야. 꺼지지도 않아 왜? 뒤집으면은 좀 그렇더라고. 액출 나면 그냥. 그냥 이렇게 떼면 되는데. 윤나전은 하여튼 살 때 됐어. 원래 하동가 했어야 되는데 스케줄을. 지금 그쪽에 남쪽에는 지금 매화가 만발했지. 벚꽃은 다 4월 첫째 주야. 그렇지. 우리 3월 27일에 의령 갔더라고. 그때도 안 폈더라구나. 무조건 다 4월 첫째 주. 남쪽이 개화를 4월. 하는 거지 만발하는 건 아니라고. 남쪽이 4월 첫째 주 정도. 그 우리 여기는 거의 4월 둘째 주 내지 셋째 주 뭐 그 사이 걸치고. 아 근데 우리가 4월 17일에 용문산을 갔단 말이야. 그때도 안 폈었거든. 그 용문산은 좀 춥지. 그 양평은 좀 추워. 아, 그럼 넷째 주에 가야 되는 거야? 넷째 주에 못 가는데.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그랬잖아. 좀 귀찮더라도 불치필라면 솔로스톱 두고 와야 되겠다. 귀찮은 게 아니라 자리를 많이 찾아야 돼. 아, 옷 탈 것 같아. 옷 타는 게 문제야. 이거는 뒤일걸 이제. 얇아서 투명인가 자기 이쪽에 앉아야 될 것 같아. 불 앞에 앉아 있잖아. 그렇지, 그쪽으로. 차 위쪽으로? 와, 야, 야.
네. 늦게 잤어? 아니 어제 그 괴물 그 못 봐가지고 재방송 아, 보다가 한 2시쯤 잤지. 아이고야 늦게 잤네. 다 자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우리 시간. 모두 다 일어난 시간이 달라.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집이야. 명근이 어제 뭐 어제 몇 시에 잤지?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한 시에 깨달라 했나? 한 시 처음에 12시 뭐 알람 맞춰놨는데 내가 못 일어나. 그 12시 반 돼가지고 명근이 12시 반인데 12시 반인데 어떡할래? 잘래? 아니면 일어날래? 하니까 아 한 시에 일어날게. 계속 30분만 그래가지고 일단 나도 이제 티 보다가 놓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깨울까 말까 하다가 1시 반에 이제 다시 깨우면 명근 1시 반인데 어떡할래 일어날래 아니면 그냥 계속 잘래 하니까 하 지금 자고 싶은데 자꾸 왜 눈치 없이 깨우는 거야 이렇게 자고 싶은데 계속 자면 또 이제 막막하고 이러니까 일나겠다 들으면 일나더라고. 그것도 엄마 일어나가지고 뭐 먹을래 이러고 이제 안쓰럽지 뭐. 뭘 안쓰러워 안쓰럽긴 해. 지가 실컷 놀다 그런 거. 진상. 아유. 난 낮에 해놓으면 잘 수 있는데. 공부가 좋은 게 아니고 싫은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뭐. 안 하면 그러니까 안 되고. 내가 공부가 그러니까 좋은 애들 잘 하는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제 상위 0.1% 이런 애들은 진짜 좋아서 하는 애들이고 얘는 이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지 뭐. 안 하면 지자심에 못 견디고 그런 거지. 옷은 태워도 되는데 의자는 태우시면 안 돼요. 난 항상 이봐 망토로. 아니 근데 얘들 이건 옷을 태우면 살이 다쳐. 자꾸 뒤로 가. 자꾸 뒤로 가야 돼. 너무 약해지는 약한 남자 아니야? 아이고. 오늘 저녁 메뉴 뭐라 했지? 쭈꾸미. 아, 쭈꾸미. 삼겹살. 쭈삼. 밥 있고? 밥, 전자레인지 데펴와야 돼. 밥 하려고 했다가, 그럼 뭐.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남았을 때가 그래, 문제야. 그래, 그래, 귀찮아. 하는 건 안 귀찮아. 진짜 안 귀찮아. 아니, 집에 있는 밥 두고 가고 먹으면 되지, 뭐. 아침 밥 해가지고. 잘했어. 전자레인지 없으면은 찔라고 찜통 들고 왔는데 저것도 안 설거지도 안 했고. 그냥 찬밥 먹어도 되잖아. 비 오나 또? 설마요. 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무에 맺혔던 거 떨어지나? 그래도 뭐 랜턴 없는 걸 치고는 이걸로 충분하네. 어? 고기 안 보여가 먹고 정도는 아니네. 불행중 다행이다. 야 비가 지금 다시 와.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데 아까 내 지금 화장실 비가 하는데 보슬보슬 온다는 얘기지? 어, 비가 계속 보슬보슬 오네. 맛있는 거다 하기 맛있는 거. 치즈가 있어. 이 기름 이거 다 쓰는 거야? 어떡해. 하나도 안 녹았어. 에이? 세동이 안 됐어? 응. 안 꺼내놨구나. 아니, 꺼내놨는데, 오면서. 녹는 거 아니었어? 어이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게 쭈꾸미야? 응. 어이 괜찮아 금방 녹아. 튄다 이제? 기름에 어 이거 이게 원래 튀어. 그렇지 기름하고 수분이 만나니 비가 오나? 어, 와. 왜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비야 좋지 뭐. 폭우가 겁나지. 자. 아. 시원해. 아, 자, 주꾸미랑 삼겹살을 같이 함께. 자, 먹어봅시다. 아. 네? 맛있네. 그래, 콩나물 이렇게 해서. 아, 콩나물. 간을 하나도 안 했거든? 그냥 이렇게. 콩나물도 가져가야 돼. 맞아, 다시. 맛있네. 그게? 매워. 조금이 조금 더 자주 써도 될 뻔했다. 그게 없지 않아도? 나는 큰 걸 좋아하거든. 큰 거 좋아한다고? 큰 거 먹어도 다니까, 그러면. 맛도 내 작은 거 먹으면 되지, 뭐. 자를 게 없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야. 커야지, 쭈꾸미는. 맛있다. 깻잎이랑 먹으면 맛있지? 콩나물 딱 넣고. 맛있다. 그냥 할 말이 아니고. 사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는데? 사 먹는 것 같아. 그 김 다 들어가니까. 매워 올라가, 이게. 집에서는 왜 이렇게 안 줬었어? 집에서는 이렇게 먹을 일이 없지. 아침에 덮밥으로 먹는데. 아, 덮밥으로 먹으니까 맵기만 맵고. 아. 지금 보니까 완전 맛있구만. 응? 그냥 주꾸미 말고 뚜삼. 뚜삼으로 먹어야 돼. 그래. 삼겹살을 집에서 굽는 거 힘들어. 삼겹이도 넣고, 주꾸미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콩나물 쫙 올리면 예술이야. 아, 그래, 콩나물 예술이야. 무생채 조금 넣어. 깨끗만 넣으면. 이야. 비빔밥이지 뭐. 쉽지 않네. 아, 이게 맛있는데, 이거. 몇 년 만에 이게. 우리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나 안 먹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포장해서 파나? 몸 낮은 거 아니야? 응? 너무 낮은데? 이거 장작이 뭐? 이상해. 이거 좀 어떻게 해봐. 낮다는 게 뭐야? 의자가 높고. 아. 히. 이거면 그걸 넣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어? 무슨... 어머, 어머. 어, 봤어? 금방. 봤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가지고. 이거 땡겨, 이거. 딱 매운 거 먹고 먹으면 후식으로 딱 맞을 것 같아요. 달다. 자기가 달면 어떡해. 이거 먹고. 먹고 또 구워 먹고 또 구워.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아, 또 오랜만에. 한 개만 먹는 걸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하네. 역시 매운 거 먹으면 딱 맞아. 다네. 꼬먹게 다 튀었어. 아, 진짜. 누렇게 된 거예요. 누렇게 봐봐. 누렇게요. 아, 그렇게 되기 전에 딱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맛있는 거라니까. 이거 봐. 이렇게. 알았어. 많이 드셔.
오이차 맛을 봅시다. 아, 뜨거. 개운하네. 이거 왜 가루등이 없다 여기는, 그치? 뭐 없는 게 좋은 거지 뭐. 어. 아, 캠핑장 밝아봐야 뭐 안 좋아. 썰어졌습니다. 아, 계란 후라이를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계란 후라이는 우리가 기름이 없는데. 계란 후라이가 제일 먼저 해야 돼?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되는데 계란은 생으로 못 먹잖아. 계란 후라이를 안 했군요. 어, 맞다, 맞다. 참기름도 없고, 들기름도 없고. 그러면 되겠네. 영혼을 털어서 영수증 해가지고 옛날 같은 분이 없지 가가지고 그냥 수영이 좀 빌리고 있을까요? 이랬을 텐데. 처음에 캠핑할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 줄 알아? 뭐요? 휴지 안 가져와서. 아, 그렇지. 그래서 집에 간 사람도 많잖아. 집에 간가? 집에 간 사람도 있었어, 그때. 뭐 웃어서 웃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든지 사든지 아니 그걸로 이제 싸우다가 아, 싸우다가 어. 계란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기름인가 봐. 어떡하지? 이거 봐. 어저께 우리가 또 매운 걸 먹어가지고 어떡하지? 스크램블 비스무리하게 그냥 막 아야야야야 그래도 되겠다. 아유 그래도 되겠다. 소금 샤샥 샴푸죠? 맨 밑에 거 소금 이름이 뭐야, 주문체가? 틱톡에서 날리는? 틱톡? 또띠아 접,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또 몰라? 응.
그렇게. 아니 원래는 그 방법이 맞는데 내가 저기 다 틀렸어. 일단은 난 놔두고. 유명한 비주얼입니다. 맛도 좋겠지 뭐. 근데 소스가 자기 입에 안 맞으면. 어우. 먼저 드세요. 민족 사랑을 찍어야지. 내 거 찍으면 되잖아. 아, 여기 더 예쁘구나. 태워 먹는다, 이러다가. 잘 나왔어? 안 맞아. 지금 탈까봐 걱정돼가지고. 야, 이건 뭐 하여튼 훌륭한데? 흘리지 않겠어? 여기 소스는 약해? 괜찮네. 맛있네. 또띠아가 빵이 맛있어. 이제 두껍지 않으니까. 또 빵 맛은 작고. 짝? 아니, 빵 맛은 적고. 이제 나머지 들어간 달걀하고 채소하고 맛있지 뭐. 맛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담백한 맛이야? 커피랑 먹으면 아오. 달걀 맛이 좋다. 응, 달걀을 내는 거야. 오늘 베이컨을 맞겠지 자기야. 그 자기한테는. 토끼하고 뭘 하나 했더만. 아주 훌륭해서. 있잖아. 알고리즘이 자꾸 나한테 이런 것만 보내준다고. 쏘리. 빨간데 움직일 생각을 하네. 여기가 늦게. 아, 여기 막 또, 여기 늦게 가도 된다 했지?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장래도 쉬려고 다 내보낼 것 같지. 아니, 않아? 지금 장작 그, 저기 뭐야. 막 주사 가지고. 저, 불 떼려고. 지금부터 불 떼기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나오던데니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시 퇴실이니까. 한시 퇴실, 그니까. 완전 좋지 자기야. 12시 입실, 1시 퇴실. 그 창으로 보는 뷰가 괜찮지? 전체 여기 풀샷으로 보는 것보다 딱 요만큼. 밑에 차도 없고. 저희 부부는 곤지암 야영장에서 또 하룻밤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서 협찬해주신 웨스트우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뵐게요. 토바. 거기서 맞아. 일찍 되면 언니가 꼭 쑥으로 쑥 튀김해주는데. 기름도 없는데. 아우, 난 몰라. 기름 없는데. 아이.